있겠습니다. 봉행사는 본법인 대표이신 서단법인 대한불교 선교종 화엄 이사장님께서 봉행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키가 조금해서 올라가야 하네. 먼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초라한 이 절간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또 국회의원님 오늘 못 오셨습니다만은 감사를 드리고 대단해서 오시고 연장님 또 서장님도 경찰 서장님도 오셨다가 바쁘셔서 그냥 가셨습니다. 이 초라한 데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이 매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했는데 또 이렇게 서울에서 또 순천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봉행사 녹음이 짙어가는 6월 어느 날에 공사 당함에 불구하고 원근 각지에서 법덕을 빛내주신 종단 원로대덕 큰 스님과 법회 준비에 애쓰신 수도원 최혜숙 원장 및 법인 각 교구 종무원장 스님 스님을 비롯하여 전 종도 신도들과 사부 대중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봉존자님이 탄신 101주년 달해제 및 원적 19주기 추모제 법회를 불은 천리에 왕림해 주신 우상의 큰 스님 각 종단 큰 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자님께서는 평생을 조국 평화통일을 염원하셨습니다. 국도 최전담 마라도에서 휴전선까지 물론이고 해외까지 무려 750여 개의 통일 시위를 건립하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셨으며 인류 평등과 세계 평화를 위해 국내를 넘나들며 왕성한 포교 활동을 해 오시며 국내에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해외에도 눈 푸른 남자들에게 불교 정법을 전수하였며 세계 불교 문화 교류를 추진해 오신 국제 포교사의 선구자이셨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뚜렷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존자께서는 열반에 임박하여 마지막이라고 예언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언이라도 하시듯 힘주어 써내려오신 문구 세계 일화라는 선필이 있었습니다. 인종에 이르러 마지막까지도 존자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죽은 지심 세계 일화라는 선필을 내리시면서 마치 유언이라도 하듯이 내 것이니 나의 것이니 너의 것이니 가리지 말고 이 세상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상생의 꽃을 피워라 하셨으며 열반을 이루시는 그날까지도 제자들에게 수행의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인류 평화의 세계 평화를 역설하시는 존재님의 회생이 가슴 저미도록 그린 것은 비단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7천여 문도 제자들과 선교 종도들의 존자님의 유언을 받들어 불교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존자님의 마지막 가르치심인 세계 일화를 깊이 새겨 지구촌에 있는
서로 상생 화합하는 그날까지 글로벌 시대의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충무리에 와주신 사부대중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법석의 인연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악재가 소멸되어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공연을 가름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 공간에 이사장님이시고 화엄정사의 조실이신 화엄 큰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추모제를 지내면서 우리의 존재하심을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다음은 추도사에 하겠습니다. 추도사를 해주실 분은 본종단의 자비실천 승가의 수도왕 광명심 최혜숙 원장님께서 추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